안녕하세요. 강찬 목사입니다. 모두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. 너는 부르짖으라. 너는 부르짖으라.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?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. 아멘. 이 어려운 시간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내 기도 내 눈물 찬양 드리겠습니다.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, 기억하소서.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.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. 내가 너를 고치노라.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. 나는 너의 여호와.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. 내 기도를 들었노라. 내 기도를 들었고 너를 보시노라.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. 나는 너의 여호와라. 부르짖으라. 너는 부르짖으라.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. 부르짖으라. 오 부르짖으라.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. 부르짖으라. 너는 부르짖으라.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. 부르짖으라. 오 부르짖으라.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. 너를
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, 하나님.